자, 미주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제 두 분 계속해서 지금 화상으로 만나서 지금 두 분은 뉴욕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김 팀장님 조금 조명이 있으시네요. 네. 네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조명을 네. 선물 받았습니다. 조명 선물 받으셨어요. 네. 네네. 이 지난번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둠의 동굴 속에서 방송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 교수님과 좀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교수님 화사한 조명 아래서 이렇게 뵈니까 더 약간 인물이 훤해 보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쉽게도 화상으로 두 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계속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이었는데요. 뉴욕 주식 마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코로나19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코로나19에 관한 이슈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영국 여행 금지 관련 등의 이슈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양책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부양책이 타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추가 부양책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개개인에게 2,000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화당이 물론 반대를 하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자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지난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90대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54대까지 내려가면서 네,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으로 보시면 다우존스 0.1% 상승했고요. 나스닥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S&P 500이 마이너스 0.2%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감 상황 쭉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지난주 보면은 금융과 기술주가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이미 대대적으로 한번 드렸던 페드에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면서 모건스탠리가 기관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에 있어서 네, 대형 금융주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요. 기술주에서는 역시나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기술주 전반적인 상승을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나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87%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시장 가운데서도 러셀 2000 지수의 강세가 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렇게 소형주와 대형주를 비교했을 때 최근의 움직임이 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소형주들이 대형주보다 아웃퍼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2021년에 31%가 지금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아웃퍼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006년 이후에 최대치의 그런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IWM 저희가 소개드렸던 러셀 2000을 대표하는 IWM ETF까지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늘 포트폴리오에 이런 IWM ETF 같은 경우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러셀 2000 지수의 강세가 지난 늦가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기대감을 가질 만한 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글로벌 이슈 가운데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서는 영국의 EU의 브렉시트 최종적으로 이게 타결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4년간의 긴 네, 터널 끝에 드디어 이 브렉시트가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내년 1월부터는 EU와 영국이 남남으로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무관세, 무쿼터 원칙 적용이 되는 그런 FTA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증시에는 좋은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영국에 어떻게 더 좋게 작용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완전하게 등을 돌리지 않았던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슈를 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 가격으로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뭐 계속 오르네요.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3천만 원 이렇게 치시면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2만 8천 달러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이유는 역시나 지금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되게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달러화가 약세에 이어서 대체 자산으로 이렇게 안전 자산으로 과연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금, 그리고 비트코인이 두 번째 요소로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도이체뱅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2021년에 비트코인의 자산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보시면 15%가 2만 1000달러에서 3만 달러 갈 것이다. 그리고 15%가 3만 10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11%가 4만 1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12%의 전문가들이 10만 달러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말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난번부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2017년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세가 나타났을 때는 약간 묻지마식 투자였는데 이제는 또 메이저 금융권에서 또 IB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시장에 있어서 과연 가격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변화를 나타나게 될지 여부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는 조금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연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거래도 사실 오늘이 마지막 올해 월요일인데 산타 랠리가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랠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1월, 2월 각 월별로 이렇게 상승률을 나타냈을 때 12월 달이 세 번째로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면서 73%의 확률로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정말 이 크리스마스 12월 24일에 있었을 때 과연 2000년대부터 얼마나 이렇게 상승을 했냐라고 봤을 때 2000년도부터 총 20번의 경우에서 4번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런 12월 24일 장에는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고요. 1월 달에는 상승 랠리가 50% 또 반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가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1월에 대한 시장에서는 뭐 1월 효과라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반반이기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라고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얘기가 나와서 또 짚어보자면 올해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은 현금인 줄 알았는데 애플 제품이네요. 네, 이 부분은 저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해주실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애플의 네, 아이팟. 애플의 그 정확히 이제 오타는데 에어팟 프로죠. 에어팟 프로가 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최고 인기였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최고 인기였던 건 현금보다 더 좋았던 거는 현금 주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가 작년에 최고 인기 상품이었는데 올해는 역시 다시 그 자리를 저희 상품권이 받아왔다라고 일단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거 되겠고요. 올해 그 상품권 판매가요. 개인당 평균 구매한 사람은 313달러로 가면서 작년 대비에 19%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52%는 작년보다 더 많이 구매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은 선물을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걸 직접 사기 위해서 그 관련된 현금이나 상품권을 많이 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압도적으로 최고 인기 품목이었던 상품권은 다름 아닌 스타벅스가 차지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애플 제품이었는데 올해는 상품권인 거 보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좀 이게 경기가 좋지 않고 벌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구매하라라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보면은 지금 스타벅스가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스타벅스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볼 이유가 명분이 명확히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저도 올해 생일 선물로 받았던 선물을 보면요. 70%가 스타벅스 관련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이었어요. 사실 저는 스벅을 잘 가지 않는데 자꾸 이걸 줘서 좀 난감하기를 한데 어쨌든 이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물로도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인해 보셨습니다. 아, 자 종목 이슈를 또 하나 보자면 알리바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지난주에 많이 좀 하락했는데 미국에서는 이 반독점법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데 중국 내에서도 이 반독점법이 이슈가 돼서 알리바바의 주가를 좀 하락하게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죠. 사실은 2, 3주 전에 엔트그룹이 IPO 직전에 이제 문제가 돼갖고 취소됐잖아요. 그때부터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미국에서 일상적인 일이지만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도 반독점 이슈를 갖고 이제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진짜 반독점을 갖고 크게 문제 삼을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각자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소위 인터넷 공룡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그쪽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지금 이번 주 중에 아마 핀테크 계열사는 엔트 그룹을 담당자를 불러서 면담을 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면담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이제 군기를 잡는다는 것인데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소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중국 기업은 위험하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을 것 같고요. 잠시 전에 그 뉴스가 하나의 속보가 나와 있던 그것까지 전해드리면 지금부터 한 20분 좀 전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사인을 했거든요. 서명했네요. 부양책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부양책 어느 정도 규모의 서명을 한 건가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권한 합의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통과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천억 달러죠? 네, 9천억 달러의 합의에 서명을 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요 관련해서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과연 또 오늘 밤에 이러한 부양책 관련된 설명 얘기가 뭐 선반영돼서 크게 반영되지 않을지 아니면 또다시 확실한 뉴스에 또 반응을 하면서 상승을 할지에 대한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미주와 고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뭘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ESG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부터 ESG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뭐 MSG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죠? 뜻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ESG에 대해서 기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경영도 마찬가지, 어떤 주식 투자에도 마찬가지 소위 그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자는 그런 큰 무브먼트, 사회운동 차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경영할 때도 이런 기준을 좀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자본주의라는 것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라서 환경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셜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다음은 그런 경영자들도 정말 그 투명하게 해서 어떤 지배권도 잘 그 경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에 들어가서 ESG가 되겠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더 확대된 것이 한 2년 전부터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 모든 투자를 할 때 ESG에 대한 기준점은 분명히 갖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올 한 해에도 영향을 미쳤고 내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이었는데요. 바이든 당선자 쪽이 워낙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관련해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익스피디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행 관련해갖고 익스피디아 해갖고 관련돼서 트리바고도 얘네 거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익스피디아는 처음에 생긴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분사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요. 바로 이분인데 리치 바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또 나와갖고 만든 회사가 대표적인 것이 진로라는 게 있습니다. 진로 그룹인데요.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보면 직방, 다방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오프라인 부동산 업을 하던 분들의 그 위치를 그거를 온라인 통해서 모바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네. 또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글래스도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의 어떤 직장이 정말 근무하기 좋으냐, 일하기 좋으냐 이런 걸 갖고 평가하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 그 평가 자체도 월급 많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월급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직원의 만족도, 직원과 사회에 대한 공헌도 이런 걸 다 따지는 걸 글래스도 이런 걸 같이 하는 사람이래요. 리치 마틴인데요. 우리 지난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 기빙 플레이즈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2010년인가요? 그 빌 게이츠랑 워렌 버핏이 같이 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사회에 많이 기여하자 이러면서 기부하자는 한 무브먼트가 되겠는데 기빙 플레이즈인데 여기에 명단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200여 분만 여기 그 이 호응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번에 들어간 거 있어서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소개해드렸고요. 네. 주가는 진로그룹인데요. 그 기업은요. 진로그룹도 뭐 사상치 효과 랠리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 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아크인베스트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ESG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얼마나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네요. 차트를 좀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71%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집중 전략으로서의 투자자의 관심도 85%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밀레니얼들은 이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나 또 직장에 들어갈 때도 모든 것에서 ESG를 관전 포인트로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요 관전 사항으로. 그만큼 ESG에 대한 전체적인 인구 전체 평균도 50% 이상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ESG에 관련된 투자 포인트, 관련된 펀드의 움직임도 아주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들 우리 특히 미주얼 고주얼 시청자분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의 연도별 흐름을 좀 보자면 지금 이 화면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연도별로 2015년부터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지가 이제 가장 최근이 되겠는데요. 그림 보면 아주 진한 그 파란색이라 할까요? 사회적 책임 투자서 ESG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수익률이 되겠고요. 가운데 거, 가운데 약간 흐린 것들은 그냥 MSCI 전 세계 지수입니다. 벤치마크가 되겠고요. 초록색은 말은 좀 그렇지만 비사회적 책임 투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지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공해 물질을 많이 어떤 한다거나 술에 관련된 거나 마약에 관련된 거나 그리고 논란이 있지만 어떤 대량 살상 무기가 들어간다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보다 지금 가면 갈수록 사회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책임 투자를 다하는 기업들의 수익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한 투자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라고요? 사실 유럽은 미국보다 하나 더 앞서 있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생긴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 많이 부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고 사실 한국은 이게 아직까지는 약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ESG에 대한 정확한 거를 이제 얼마만큼 뭐랄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그 구체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좀 너그럽게 보냐에 따라서 차이 나는데 좀 심하게 까다롭게 ESG에 관련된 기업을 만약 뽑으면 우리나라에서는 ESG에 들어갈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ESG에 걸린다. 그 거버넌스 항목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약간 인기가 좀 없고 우리나라에서 약간 ESG 운동하면 약간은 폄하하는 분위기가 솔직히 좀 있는데요.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은 바로 ESG 관련 펀드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데서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관련한 ETF를 또 봐야 될 텐데 ETF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 물론 그 주요 그 자산운용사마다 다 갖고 있고요. 종류도 지금은 100여 개, 200여 개까지 되는데요. 가장 크면서도 가장 유명한 거, 일반적인 것이 ESG-U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블랙락에서 하는 ESG-U 관련된 대표적인 ETF가 되겠습니다. MSCI USA에 포함된 기업들을 중심해서 ESG 운동에 동참하고 그거 점수가 합당하게 높은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쉽게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무기 만드는 회사라든가 뭐 음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빠져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예를 보시면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이 빠져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팡주가 포함돼 있고 테슬라와 뭐 존슨앤존슨, 엔비디아 등의 종목들이 상위 10개 종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ETF ESGU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S&P 500 지수와 이 ESGU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네, 이런 그림조차도 이게 벤치마크면 S&P 500이 혹은 뭐 나스닥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S&P 500 비교하는 거 이것들도 어디서 구하냐면 저희가 이런 그림을 진짜 잘 만든 게 글로벌 영문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영문 보시면 이런 것들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영문 차트 안에 바로 있습니다. 그 안에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왼쪽에 썼던 그 보라색으로 2016년까지는 비교할 게 없는 게 왜냐하면 그때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나온 건데요. 2017년 첫해는 딱 보시면 ESGU가 S&P 500보다 졌죠. 조금 밀렸는데요. 2018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때는 하락폭이 적었고요. 작년에 조금 위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한 4%포인트 압도적인 수익을 냈거든요. 그만큼 갈수록 ESGU의 성과가 S&P 500보다 커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바로 블랙락의 래리 핑크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ESG에 따라서 펀드의 성과도 많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또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들을 따라가야 하는가, 또 기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면 관련해서 모두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인 ESGU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 뭘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연말이고 거래수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주택 관련 지표가 한 두 가지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주택 가격 지수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뚜렷한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는 매일매일 저희가 함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민족 위스 프리미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주민 초이스라는 이름으로 해서요. 저희가 키움증권의 프리미엄 서비스,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요. 14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글로벌 영문 SDI, 그 모바일 MTS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글로벌 MTS를 실행하신 다음에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미주미를 신청하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가 몇 가지 있는데 특히 매주 수요일 날은 저희가 미주얼고지의 Q&A 특별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과 내일 겹쳐서 저희가 폼을 하나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질문하시면 저희가 수요일 날 전부 다 대답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요. 2021년을 지배할 대표적인 핵심 테마 7개를 저희가 강의한 걸 저희가 지금 모든 지금 무료 체험하신 분들 모두 보실 수 있는데요. 12월 한정 이벤트이기 때문에 12월을 가입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거가 되겠고요. 내년 1월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꼭 좀 혹시 안 보신 분은 바로 오늘부터 바로 가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주미 프리미엄 혜택을 보면은 크게 나눠보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리고 관련해서 투자 매력 점수와 적정 주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요. 다양한 또 추천 종목과 투자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 서비스 그리고 관련한 영상과 또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미주미 Q&A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주미 초이스 종목 말고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간 종목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지 보니까 새로운 종목이 오늘은 좀 발굴이 됐네요. 네, 그 저희가 그 매일 한두 번씩 저렇게 레포트를 드리고 있고요. 새로 추천한 주식도 있겠고요. 기존에 추천한 주식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종목의 상황이 바뀌거나 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TMO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천한 이후에 한 6%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기업들의 업데이트된 상황이라든가 여태 기업들도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 종목이나 포트폴리오 한번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드리고 업데이트를 해드린다는 장점이 있고 저희가 모든 장점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미주미 팀과 함께 같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같이 어떤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위주얼고주와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